이야기 형태나 사람 형태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장소, 사람 이름, 사건 이것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잘 알면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는 거죠. 책에 보면 역사는 뭐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한 일곱 줄 지나서 줄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한 일곱, 여덟 절 줄에 성경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이 세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역사는 한마디로 구속사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이다. 역사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방은 인간, 사랑하는 하나님. 해방하는 인간, 사랑하는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볼 수 있겠죠. 무대를 두 개를 만듭니다. 한쪽에는 계속해서 배반하고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한쪽에서는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계획을 세우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물보신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배반하는 인간, 계속 사랑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중요한 열 개 시대로 나누십니다. 열 개 시대. 한번 미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시대? 장교 시대. 두 번째는 어떤 시대? 종장 시대. 세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네 번째는 정복 시대. 다섯 번째는 사사 시대. 여섯 번째는 분야국 시대. 일곱 번째는 분야왕 시대. 여덟 번째는 공 시대. 아홉 번째는 포로 귀환 시대. 열 번째는 침묵 시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게 먼저 표시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에 참고수로 말씀 나누려고 10개의 시대를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제가 한번 꼽을 때마다 한번 다시 한번 바로 계시길 바랍니다. 꼽을 때마다 첫 번째 시대는요, 창조시대입니다. 다 같이 꼽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네, 창조시대. 멀리 멀어서 그 불필요로 쓰니까 다 보여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좋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종장시대. 세 번째는 어떤 시대예요? 출애굽과 광야시대. 이걸요 던져도 네 번째는 어떤 시대예요? 정복시대입니다. 잘 보이죠? 다섯 번째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다섯 번째는 사사시대. 여섯 번째는 어떤 시대입니까? 통일왕국시대다. 통일왕국시대. 일곱 번째는 어떤 시대? 분열왕국시대다. 분열왕국시대. 여러분 여덟 번째는 어떤 시대? 포로시대다. 포로시대. 아홉 번째는 어떤 시대? 포로귀환시대다. 포로귀환시대. 열 번째는 어떤 시대? 침묵시대다. 자, 열 개를 그려놓고 우리가 이것을 간단한 1분이나 2분 이야기로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열 가지 역사를 1분이나 2분 이야기로 꾸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꾸며볼게요. 제가 한번 꾸며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창조한 백성들 가운데 여러 타락한 인간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는데 그 민족의 시초가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4년 살다가 고생하는데 모세를 중심으로 쭉 애굽에 광야 40년 살았어요. 광야 40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차근차근 정복하는데 누가 내 자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여러 나라에 보니까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면 너무 강력한 정권을 갖는데 그게 부러워서 왕을 세울 수 있어서 처음에 어떤 왕이 세워집니까? 사울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분열
북쪽은 아수에게 말했지만 그날을 계속 잊고 남쪽은 바벨론 나라로 포로 잡혀가죠.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가서 포로시죠. 바벨론 나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됐을 때 그들이 돌아오죠. 그걸 포로 키우시죠. 세월이 흘러가서 한 450년, 예수 오시기 450년 전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제는요 예언자가 없어요. 그때부터 예수 오시기 전까지 예언이 없는데 그 시대를 75시대. 그래서 제가 요 시대마다 중요한 인물이나 내용을 출판을 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할 때 대답을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럼 창조라고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조, 그다음에 타락, 홍수, 바벨파, 창조, 타락. 그다음에 족장이 유명한 족장 몇 명이 있습니까? 네 명인데, 자, 다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달려갔죠. 그때 리더가 되어서 출애굽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가 출애굽, 모세가 대단히 출애굽해서 몇 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40년. 전국시대의 대장은 누가 됐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어느 땅을 정복해 나갑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몇 명의 사사가 있습니까? 12명의 사사가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사가 삼손이죠. 12명의 기도문과 삼손인데 12명의 사사에 대해서는 다 배울 것입니다. 다 배울 것입니다. 잘 배울 것입니다. 통일왕 시대 그때 왕이 세워질 때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갈라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는데 이때부터 나라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남쪽이 망해서 포로 잡혀갔는데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냐면 70년 동안. 여기에서 이때 유명한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 시대 다 배우고 나면 예언자들의 책을 다니엘 읽고 에스겔 읽을 때 왜 이때 이 말씀 하십니까?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는 페르시아가 땅을 점령하고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령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 유다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온 사람이 뭐냐면 성전을 짓죠. 그 다음에 성벽을 쌓죠. 그 다음에 또한 궁을 일으키죠. 성벽을 쌓을 때 리더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요. 성전을 쌓을 때 리더가 누구냐면 스룹바벨. 그 다음에 성전 쌓으시오 강조하는 성자가 학교와 스바냐. 그 다음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일으키는 궁의 때에 누가 쓰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죠.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시작.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다시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들이 한 힘을 입어서 에스라는 영혼의 불을 지키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또한 스룹바벨 무너진 성전을 쌓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 오시기 전 한 450년 전서부터는요 침묵시대로 들어가죠.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까지 침묵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침묵시대 이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릴 때에 예수님이 그 땅에 입당하게 된다. 보십니다. 자, 이제 한 3초씩, 한 5초씩 설명해 보세요. 한국 시대. 네, 그 다음에 독자 시대. 자, 최고 강의 시대. 이것만 잊지 말고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네. 모세가 인도가 되어서 애굽에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다. 그 다음에 정복시대 여호수아 대장에서 차근차근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간다. 뭐 여리고성 싸움도 하고 아이성 싸움도 하고 다 배울 것입니다. 다 이 시대마다 다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사사시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열풍의 사사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 다음 통일강 시대. 분열왕국 시대. 아주 훌륭합니다. 포로 시대. 양쪽 유다가 멸망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왔었다.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침묵 시대. 예, 제가 이걸 읽는 요약할 테니까 우리도 요약해서 한번 쭉 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뽑아내서 있었는데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심을 듣고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시키고 그는 40년 동안 광야 살려주죠. 파란만장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드디어 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이라는 게 여호수아한테 차근차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다 정복했는데 그때부터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죠. 그래서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사사를 보내어서 그를 구했죠. 매번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사가 나타났지만 좀 안정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왕을 요구하죠. 그때 사울왕 그다음에 다음 솔로몬 통일된 왕국이 있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 때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죠. 그래서 성벽도 쌓고 성전도 쌓고 부흥을 일으키고 그때부터 한참 지나다 100년 지나다가 말라기 시작하다 선포한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 시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침묵을 깨고 나온 선사가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의 길, 예견 길을 따라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쭉 짚을 테니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못했더라도 제가 짚을까보다 다음 시간 넘어가길 바랍니다. 자 준비하시고 그냥 복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시작! 소리 내어서 더 잠깐만 소리 더 내어서 시작!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달려가서 40년 고생하다가 모세를 향해 소설을 봐서 40년 동안 강산하다가 여호수아가 회장이 되어서 하나 정리해서 가시죠. 그러다가
시기가 작가시대, 독장시대, 추억과 관하시대, 정보시대, 사가시대, 그 다음에 관하시대, 일화도시대, 바로 귀환시대, 친구시대. 사실 세대 놀라운 분들만 있어요. 그것 빼고 거의 좀 피만 남아있죠. 피 남아있는 건 뭐가 있었다는데? 치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로 시작! 장교시대, 독장시대, 만나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일왕국시대, 일왕국시대, 호로시대, 호로기왕시대, 신호시대. 할렐루야. 이제 반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시대를 적어주겠습니다. 많이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건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네 글자씩, 두 글자씩 힌트 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시대. 자, 삼국시대부터 시작. 삼국시대, 독장시대, 지금부터 강화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동남시대, 계속 일왕국시대, 고로시대, 고로기왕시대, 신옥시대.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SBR 정말 1분 동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한 체제를 참고하십시오. 시작! 여러분이 체제를 참고하십시오. 내가 하락하죠. 그래서 그 여러분 가운데 한 분으로 택하죠.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아, 요셉은 이제 애굽에 팔려가죠. 살다가 고생하다가 고생이 된다며 왕의 40년 전에 저복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정복하다가 그때 고난당해서 사사들이 이제 막 나타나고 그때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왕을 세우죠. 사울 아이스 로버가다 근데 그들 왕이 로버밖에 후결돼서 양쪽으로 당해서 아들을 끌려갔다가 다시 시작 왕이 이제 다시 돌아오죠. 도로비야. 그리고 나서 19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비한다. 말했네. 그래서 지금 저부터는 이제 창조시대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창조시대 책을 보시면 창조시대에는요, 네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창조시대에는 네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 책을 보십시오. 책의 순서를 따라서. 기억을 잘하려면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사진 같은 게 있어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나 통장번호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밀번호도 모르고 자기 집 전화번호도 잘 모르고 그건 천재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잘 외우는 방법은 숫자를 머리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 적은 숫자를 몇 번 읽어보는 거예요. 7을 보지 말고 797958 우리 집 전화번호 797958를 머릿속에 적어놓고 그 797958 797958 한 세 번 찍는 거예요.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사진으로 딱 찍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잘 기억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창조시대부터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 여러분 책을 보면 28페이지와 29페이지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29페이지의 내용이 먼저 창조시대 창조시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요. 누가 그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상당히 재미난 이야기죠. 대학교 때에 강의를 들었어요. 창조론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맨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쫙 설명한 후에 미국에서 박사님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 원숭이 그림이었어요. 뭐, 이렇게 쉽게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그림을 그릴 뻔인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눈이 놀래가 끝나는 것처럼.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 그 못 쓰겠어요. 오해시키로 원숭이가 놀라, 완전히
못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요, 자본물에 올라가서 원수님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내 할아버지라네. 그러니까 원수님이 갑자기 이런 표정 하면서 딱 보이잖아요. 이런 표정 하면서 원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 미친놈이 그런 말 해. 그거 난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인간들이 한다고. 멍청한 그런 소리 한다고. 난 당신 아버지도 않고 할아버지 안다고. 손을 젖었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동물원에 가서 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조론을 말한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도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그 기록들 중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부분을 먼저 나누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29페이지 보면 기록된 제가 읽어볼게요. 주일 학교 10시간 이전 우리가 학교에서 자연 시간에 진화를 배우다가 창조를 하고 혼자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난 원수지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다시 이야기를 믿지. 얼마 이 중에 걸리는 소리를 들은 선생님이 아까 화가 났었어.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러니? 원숭이의 이야기라고? 지금 너 나를 본 것이란 거니? 그 아이는 그렇게 선생님을 보면서 말씀하셨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원숭이가 아니고 한 형상과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자꾸 자기를 원숭이가 되면서 원숭이의 후회라고 자백하시니 저도 첫 번째 수업이야. 그리고 다시 본인이 좀 닮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자신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든 이런 거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훨씬 좋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은 이 아이에게 이런 대답을 미리 예상해서 가르치는 주의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주의학교, 그것이 이 인류에게 미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원수의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내놓고 주는데 우리의 관리를 잘못을 아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8절을 읽으십시오. 창조 이야기 가운데 창조시대는요, 성경으로 말하면 몇 자부터 몇 자까지냐면 1자부터 12자까지. 창세기 1자부터 11자까지입니다. 창조시대에는요, 네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창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샤인글을 위해서 조 이름을 지을 때 기발한 생각, 사람들을 깜짝 놀란 조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은 창조입니다. 조 이름을 지을 조가를 지을 때 창조, 또 하나의 이름이 하용조. 세 번째 정말 우리를 경악시킬 조 이름이 시집보의 조. 그리고 시집보의 조의 조가가 뭐냐면 오 이형제 주님 주신 것, 오, 저녁때, 주님 주신 것, 할렐루야. 저희 중에 아주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 창조 말고, 창조. 그 다음에, 창조와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죠. 타락 이야기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홍수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그냥 객관적으로만 이렇게 들으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의 이야기를 먼저 성경의 중요한 절기를 찾아서 미리 읽어보면 구슬을 깨어보고 그 다음에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 타락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이 입각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펴보십시오.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고, 창세기 1장 1절을 동그라미 치면서 이 사실을 탐구할 때 성경책을 한번 다시 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탐구할 때 성경을 다시 한번 사서 저와 함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절들을 다 책까지 읽을 것입니다. 그때 체크해놓고 그것들을 쭉 읽고 나아가면 이 66권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가면요, 놀랄 정도로
현실이 있습니다. 박사를 신뢰하시는 바람에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함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태초에 누가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일반 철학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피로 때문에 만들어 놓은 화산이 신다 라고 말하죠. 잘못된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주격이고 천지가 목적이고,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날 창조한 것이 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빛이 있어 빛을 창조했다. 또 말은 지시오. 둘째 날 7절에 궁창을 창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둘째 날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은 10절 하나님 빛을 땅과 지수 모임을 받았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들어 땅과 바다. 넷째 날은 16절을 보세요. 16절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들어 큰 광명을 아주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을 밤을 주관하시고 또 별 두 큰 광명 뭘까요? 해와 달, 그 다음에 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20절과 21절을 보면 뭘 만드셨어요? 20절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은 샘물로 번성하여 땅이 하늘에 번성한 새가 난다. 새를 만들었고 21절에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와 물고기를 다섯째 날 만듭니다. 24절 보십시오. 여섯째 날은 뭘 만듭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에 땅은 생물을 구조를 내되 육축과 기름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하시고 그러니까 육축과 땅의 짐승들 호랑이, 사자 이런 것들을 땅의 짐승을 만들었어요. 호랑이, 사자 몇째 날에 만들었다고요? 여섯째 날. 원숭이 몇째 날에 만들었다고요? 여섯째 날. 그래서 그 여섯째 날을 만든 것은 사람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 원숭이가 말해 사람이 이게 아니라 조금 여섯째 날 만들 때 비슷하지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 27절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바다의 고기와 공개세와 육축과 온땅과 땅의 기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 시작. 하나님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 때 믿으시죠? 하나님의 형상들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27절에 하나님 자기 형상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자 여기서 정리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짐승과 또 어류와 조류와 땅의 식물들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식물과 어류와 조류와 육축과 짐승을 만드는 법칙은 기가 막힌 말씀 창세기 1장인데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것이 창세기의 10번이나 나옵니다. 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다시 보세요. 주의 별표를 하세요. 11절. 하나님이 말씀에 땅은 풀과 힘에 있는 채소와 풀과 육축과 각기 종류대로 또 씨가 좀 열매되는 과목을 하시되 그대로 되어 12절에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쌓여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늘 곳이 좋았더라.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20절 하나님의 말씀에 물든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에 붙은 새가 날라 새가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을 움직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물고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광어, 돌, 참치, 새치, 꽁치, 문어, 오징어 그러나 처음부터 종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징어가 그냥 낚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호박이 죽는다고 수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호박은 호박이고 수박은 수박이고 참외는 참외. 이게 각기 종류를 또 보세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세요. 24절. 하나님이 봤을 때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야 돼. 육축과 기름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놨시고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름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정리. 인간 외에 다른 생물들을 만들 때에
뭐라고요? 각기 종류다. 종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각기 종류를 처리했다. 진화론 거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 때는 각기 종류들은 사람은 한두 방법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좀 이따 제가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1장 31절 1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저녁에 아침에 이를 여섯 대까지나 하나님 자기의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은 힘이 좋았더라. 아주 좋았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래서 1장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사실을 말씀하고 나서 그 중에 이제 어떤 역사를 기록하냐. 여러분, 창세기 2장부터는 호랑이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는 사자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자가 어떻게 타락하고, 사자가 어떻게 짝을 만다 막 그러다가 시대가 아프리카 평안의 사자가 이렇게 발달되고, 또한 동물의 사자가 이렇게 발달되고, 또 호랑이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호랑이 줄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줄무늬가 왜 창조되었고, 또 한국 땅의 호랑이는 어떻게 창조되었고, 번성하다가 호랑이와 그 적을 만나서 멸종하고, 다시 막 나아가고, 그 중에 사사라는 리더 호랑이가 나타나서 호랑이의 조성을 추락하고, 그런 것 기억하지 않습니다. 2장부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1장에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인간 창조를 다 끄집어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장에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있고 2장에 창조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 1장과 2장 스사는 다르다 이야기합니다. 말만했습니다. 책을 보면 개괄적으로 설명해놓고 그 중에 핵심을 뽑아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과 어떻게 창조했는가? 2장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만든 2장 7절. 2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보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 이 생기가 예수님이죠. 주님 인간에게 생기. 여러분 한번 축복합니다. 다른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기 있는 인생이 되길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장은 에덴을 만들고요. 근데 그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뭘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다.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은 기록이 3장에 있는데 3장 넘어간 후에 창조됐을 때의 인간의 모습은 어땠나? 아담과 하와는 어땠나? 한마디로 말하면 사이가 좋았습니다. 2장 23절만 보십시오. 22절 23절 22절 20절 여호와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고 여자를 만들고 남자를 이끌어오시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앞에 뼈 중에 빼어 살 중에 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을 때 여자가 심하게 하느라 최초의 고백입니다. 나는 있는데 뼈 중에 빼어 살 중에 살라 내가 학교가 될 수 있으려 하는데 이 고백이 바뀌는 고난인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빼어 살 중에 살라 하다가 한참 지나면 인내 뼈 중에 잡혀요. 내 살 중에 그 살보다 여러분들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는 사랑 고백인데 당신은 또 하나의 나입니다. 당신은 또 하나의 나, 하나의 나의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3장을 보면 타락이 나옵니다. 3장을 보면 1장, 2장은 창조요. 3장은 타락이 나온다. 3장처럼 타락이 나오죠.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을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도 동산 온 나무의 시간을 멈춰라. 참으로 믿으세요. 참으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리 앞에서 주워왔어.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내 앞에 여인이 나의 어머님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요? 또 고모님이 와서 말했어요. 저 엄마는 네 엄마가 아니라 나는 다리 밑에서 주셨어.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내 앞에 있는 한 여인이 내 엄마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참으로
저희는 너의 어머니. 진짜 너의 엄마. 참으로 진실로 너의 엄마.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여인은 나의 어머니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참으로 진짜 그러면 그 말에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울었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왜 나갔어? 진짜 엄마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 말이 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내 엄마는 어디 있냐, 우리 진짜 엄마는 어디 있냐고, 난 내 진짜 엄마를 찾으러 나갔다고. 초등학교 막 나갔어요. 다른 말에서 왔지만 나갔어요. 이 진짜 참으로 진실 물어보면 다 흔들립니다. 당신 난 좋아해. 좋아해. 진짜 좋아해. 좋아해. 어느 만큼 하는 만큼 나가. 정말 좋아해. 정말 좋아해. 진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부끄럽지 않지만 아닌 것 같아. 아닌 부분은 있는 것 같아. 그럼 부서지는 거예요. 예, 선생님 와서 차로 한번 믿으면 잃어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해서 어떤 것을 유혹하냐 하면 첫 번째는 언어는 방법은 참으로라는 것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다. 하나님과 같이다 라고 말씀. 여러분 그 5절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인간과 함락하시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 먹고 행복하게 될까봐 시기에서 싫어서 먹다 먹게 안 됩니다. 엉뚱한 이야기에 속아넘어서 아담과 하와 죄를 지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끼어졌습니다. 또한 어떤 관계가 끼어져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끼어졌습니다. 자연 속에서 가시던 물과 온갖 희망하는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끼어졌다. 그래서 4장, 5장, 6장까지는요 깨어진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기록입니다. 첫 번째 죄가 형이 동생을 잡아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부터 여러분 창조 이야기가 3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고, 우리한테는 죄를 범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홍수로 쓸어내는 이야기가 기록입니다. 물론 5장도 타락한 인간들의 이야기죠. 타락한 인간들의 이야기죠. 5장을 여기서 5장을 들여오는데 5장부터 몇 장까지가 10장까지가 홍수 이야기. 홍수 전에 얼마나 많은 족보 이야기, 우리한테 족보 이야기 나오지만 그 족보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범하는, 여러분 홍수 이야기를 두고 내면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10장 6장 1절 함께 읽을까요? 5장 1절 족보 이야기인데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도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한 시작할 때에 그들의 갓달들이 나니. 그 다음에 쭉 보세요. 그 다음에 5절을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왔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향이 세상에 강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심판하는 시작인데 무엇으로 사람을 심판하느냐? 7절. 가서 나의 창조한 사람의 여신을 쓰러버린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길고가 공개에서까지 그러니 홍수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시작.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 자, 이 홍수 사건서부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걸 외워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번 예를 들면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다음에 출애굽 시대에 막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돌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주민 되지 않고 살인 되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했다 할 때 다 죽이지 않고 사람들 살려주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주민 되지 않고 살인 되다. 에스겔서에 보면 또 그 마음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주민 되지 않고 살인 되다. 그럼 외우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 주인이 있지 않고 살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살림의 역사가 아니지 죽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역사는 살림의 역사다. 죽음의 땅에 생명을 주는 역사다.
홍산 건너에 한 쓸어버린 가운데서 남은 씨를 뽑아서 거룩한 나무를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인간들을 살려주신다. 그래서 7장, 8장, 9장, 여러분 9장, 13장 살려주시고 주신 사인을 13장 무지개 13장 그리고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들은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바를까? 그러면 인간들이 한번 구별됐으면 다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그들이 쌓은 탑이 바벨탑이죠. 바벨탑. 바벨탑은요, 이런 뜻입니다. 신의 이르는 길. 신의 이르는 길. 신의 이르는 길. 그들이 11장 1절 2절 보고 있습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온 땅의 구원이, 11장 1절 2절. 시작. 온 땅의 구원이 하나이요, 어느 하나입니다.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동방하고 삼절째가 이렇게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저 벽돌을 만들어 견도를 입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면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자. 지능이란 돈 그냥 주시는 거. 그런데 벽돌과 역청은 내가 만든 거. 그래서 인간들이 지능이나 돌 주어서 만드는 때를 지나서 자기 능력을 자기 힘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벽돌. 그것은 탑을 쌓죠. 높이 쌓죠. 그 마음들 속에 있는 것이 사절이었어요. 또 말하되 저 성과 배를 쌓아 대공백을 하늘 가까이 우리 이름을 내주시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욕구. 또한 두 번째 욕구는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그 틈을 연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이 흩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흩어버려요? 구절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흩어버리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원치 못했다. 사람을 흩어버리게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흩어지는 거죠. 제일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첫 번째가 언어를 잃은 거죠.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때 바벨탑만 쌓지 않았어도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영국 제목을 영어학원 제목을 적어서 바벨탑 사건을 뮤지컬을 꾸며드렸지. 영어다. 물론 외국에 살아가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겠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은 그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죠. 영어를 배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만나를 영어를 만약에 바벨탑만 쌓지 않았어도 그 만날 동안 예수가 것이고 그 만날 동안 공부할 것인데 그래도 언어를 썼어요. 근데 이 언어가 통일된 날이 있을 것이고 물론 50년 마다 다르다는 잠깐 통일되지만 천국에 가면 언어가 통일돼. 정말 언어가 통일돼. 저는 모든 언어를 여러분이 알을 수 있는 천국의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11장 사건이죠. 여기까지가 창조시대. 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읽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누가? 저의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을 창조했다고?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 창조했다. 다시 한번 이걸 따로 띄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한번 더 시작. 대초에 말씀한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해서 창조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창조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자는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입니다.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가운데 창세기 1장 2장 보면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자연이 있죠. 각 자연이 있죠. 자연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을 잘 만드는데,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을 만들 때에 꽝 때리면서 하시는 창조 원칙은 뭐냐?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은요, 여기다 붙여주실게요. 인간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도대체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형상.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형상. 형상은 어렵죠. 형상 어려운데 좀더 어려운 라틴어로 말하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마고 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러면 좀 쉬워서 이마고라는 건 뭘까요? 이마고 이마고는 이미지라는 영어로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좀 설명할게요.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아주 똑똑한 이미지가 있어요. 똑순이가 나죠. 또 어떤 사람 보면 허물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보면 나서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푸근한 이미지가 있어요. 안 이기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칼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더러운 이미지가 있어요. 라면 먹어도 막 먹고 어떤 사람은 아주 깨끗한 이미지가 있어요. 다 좋은 겁니다. 깔끔한 이미지. 라면을 먹어도 가닥을 열매시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저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아, 좋다고 얘기했어요. 민족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독일. 독일하면요. 독일의 이미지는 뭐냐면 아주 견고한 것. 견고하고 가닥. 독일 경적. 독일에서만 사업 열심히 보면 아주 견고. 독일의 어떤 견고한 이 힘에 사랑하는 여인들 말하면 딱딱하고 독일 병적 역사하고 전처 독일 병적 축구를 하더라도 독일의 축구는요 손이 불꽃만 프랑스에서 불꽃이야 어느도 이게 무슨 짓이 뭐 연구하지 마세요. 그럼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프랑스는 예술적이죠. 예술적이죠.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이 풍부한 쪽이 좋은 거지. 영적이죠. 멋싸고 나가도 갑자기 미안해 하면 괜찮아. 그만큼 용서가 발달된 민족이 한국 민족이죠. 정말 정적이에요. 축구파를 소개하는데도 정의민족이죠. 감정적이고 막 싸울 때 막 싸우다가도 그 괜찮아 싸우다 왜 싸워요? 몰라? 막 울어 누가 죽었어요? 몰라? 그리고 좀 이렇게 누구누구하죠. 초가집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한복은 대단한 옷이죠. 모든 몸매를 다 가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아침에 은혜 받고 오후에 성교제 떠가시는 민족 우리 민족이에요. 3민족 리포트를 보면 전 세계 하나가 있죠. 한번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30년 40년 이던 고향 다 떠나 아침에 일어나고 오후에 떠나 좋다 생각해. 감정적인 정적인 감정은 너무 좋아서 정적인 그 이미지예요. 나의 이미지 독일의 이미지 그 이미지인데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 부족하고 와! 너니까! 너희가 이겨야 이게 무슨 이미지야?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영상은 이게 무슨 이미지야? 말씀할 때도 웃음이 코스이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부드럽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용기해주고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예수님께 나타났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둠 속에 불어넣었다고요? 인간 속에 불어넣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인간은 종대로 만들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만들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수상하시고요. 정말 그렇다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당신에게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계속 회복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교회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분위기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깨뜨리는 존재가 상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자연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죠? 자연, 자연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자연은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요. 힘의 성경을 보면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시간대 각기 종류대로, 소위 말로 리본의 두 리본의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든 자연을 한 곳으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진화를 지한 것은 창세기 입장에 완전히 된다. 물고기, 물고기 종류대로 꽃을 뽑는다. 여러분, 가을에 꽃을 보십시오.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다릅니다. 꽃이 크면서 희한하게 되어있다. 너무 달라요. 꽃이 꽃나는 거죠. 물고기를 보십시오. 광어를 보시는 게 있냐, 광어. 여러분, 광어 해바라기였죠. 이 광어가 얼마나 빠른지 광어는 두 단계 생겼습니다. 수족관에 있는 광어들, 호기처에 있는 광어들은 절대 넘치지 않습니다. 옆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 광어 양식장에 가서 광어를 보았는데, 광어는 고기 중에 거의 제일 빠릅니다. 1초 안에 여기서 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다가 팍! 튀는데 튀는 순간 저기가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웃자고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어, 나는 그 넓적한 광어, 아주 그 느릿느릿한 게 생긴 광어가 그렇게 빠른 것 같습니다. 광어와 도다리가 다릅니다. 누워있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이 생겼어도 우리가 뭐 좌측에 누워있으면 뭐고 우측에 누워있으면 뭐고 그렇다고 잘 몰라요. 맛있다는 말을. 그 달라요. 여러분, 붕어와 피라미가 다릅니다. 붕어, 피라미가 무슨 붕어가 되는가? 붕어가 커서 이마가 되는가? 이마 커서 상어가 되고 상어가 커서 고래가 되는가? 그냥 각하는 각기입니다. 이 사실 앞에 진화론은 물러가는 것이죠. 창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번 담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 창조의 질서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 인간,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어거스틴의 책을 읽어보면, 아우구스 어거스틴의 책을 읽어보면 이 질서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인간, 자연과 창조의 질서를 지켜라. 이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한 죄다. 어떻게?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을 인간의 위치, 창조물의 위치에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이게 죄가 됩니다. 이걸 말해서 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연을 자연의 위치에 놓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위치에 공간 놓을 때 이것도 죄가 됩니다. 또 인간과 자연을 동일한 위치에 놓는 것 이게 진화론의 죄이죠. 진화론의 죄이죠. 또 하나님을 인간의 밑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이란 뭐냐? 부족한 인간들이 완벽한 세상을 꿈꾸면서 만들어낸 이론일 뿐이다. 정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철학이론도 죄가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창조의 위치에 있고 피조물도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와야 되는데 피조물 중에서 인간과 자연은 동일한 위치란가 인간에게 자연을 관할할 수 있는 관리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관리권. 인간을 보며 인간에서 자연을 보면서 생각하고 자연을 잘 다스릴 관리권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인데 이 질서를 마음 기우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하고 예배는 예배일수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질서가 잡혔는데 그 창조의 질서를 잡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지 않고 자연을 잘 관리할 때 인간과 인간은 종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따라서 종류를 나누는 것, 사상을 따라 종류를 나누는 것,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지배객과 피지배객으로 종류를 나누는 것, 부자와 가난과 종류를 나누는 것, 남자와 여자로 종류를 나누는 것, 지방서로 종류를 나누는 것, 학벌로 종류를 나누는 것, 다 지배하는 것이죠. 인간은 동일한 가치를 따라서, 가치를 따라서 형상을 만들고, 지금 자연은 자연의 생물들,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 이 창세기 1장 2장까지 놀라운 근데 그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할 때 이제 자연의 역사는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끝. 자연이 끝난 아까 자연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만약에 나무가 어떻게 성장하고 나무가 어떻게 죽고 나무의 표피, 진피, 그 모세가 혈관, 연못지 다 속에 기록했으면 우리는 머리가 뽑아져서 40만이면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 이 호랑이 있는 이런 것이 있고 호랑이가 어떻게 발전되고 그런 다 성경에 기록했다면 여러분 그걸 추억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성경을 추억해요. 찾으려면 인구의 삶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이제 자연의 역사는 쓸 빼고 인간의 역사 또 인간의 역사를 다 기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부터는 쉬었다가 배우지만 족장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을 딱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대표 샘플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와 그 역사 그래서 역사는 무엇이냐? 잘 보세요. 정리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추적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6장 역사는 죽이는 게 짧고 살림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시종을 유지시키고 어떻게 그를 가운데 구원해서 이룩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